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가. 여기는 좀 들어갈수록 좀, 좀 춥네요. 많이 추워요. 이제 약간 추워서 진달래꽃도 아직 이 몽우리가 퍼지려고 하면서 아직 삐지질 못하고 있네요. 여긴 좀 들어갈수록 조금 기가 좀 쓰시지네. 아이고. 여기 좀, 어느 분이 좀, 이게 뭐냐면은, 토복룡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구정전에 좀 촬영을 하려다가 좀 놓쳐가지고, 좀 큰 게 없어서 단풍만 촬영하고, 이거는 토복룡 비슷한데요. 이게 뭐냐면, 그 망개 뿌리라고요. 이게 참 염증에도 참 좋고요. 여러 가지 효능을 많이 부립니다. 여기도 이게 토복룡인데 여기도 많은데 좀 대물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보면 그 망개 떡 하고 하던 그 좀 나이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좀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이게 대단한 효능이 또 있어요. 이게 보면 치아 아픈데도 이게 치통에도 최고입니다. 이게 좀 여러가지 이따가 좀 캐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이마 빠요. 진해 봐라.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 진해가 어딨어? 여기 보여 묻어줘 나도 살라고 하는데 그 아니 여기 우리 이거 캐야 되니까 이거 하지마. 지금 1시간 정도 마치 좀 파고 또 다시 제가 촬영하느냐고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처제는 큰 가위질로 껍적거려서 촬영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영, 우리 토끼 아줌마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저거 하세요. 예. 이게 다야. 응? 뿌리도 많아. 여기 봐라, 여기 또. 이거는 또. 여기도. 와, 엄청 크네. 이건 자가 캔 거라. 이야. 이 토복녀는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며 몸을 습한 기운을 없애줍니다. 이게요. 아깝다요. 관절통을 온화시켜주고 악성종기를 갈아치는 작용을 하며 성병인 매독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며 염증도 치료해서 순중독, 금속을 배출시켜줍니다. 이게 참 여러모로 이 효과가 참 많습니다. 이게. 아, 이것도 좀 여기가 약간 좀 그래도 한 4분 음성 되는데 이런 데서는 약간 높은 쪽에 있죠. 이게 지금 그냥 약성 쪽에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약성이 더 좋겠죠. 좀 보면은 쳐봐. 그거 볼게요. 저기 우리 식물 약으로 사용할 때 쌀뜨물에 담근 후 차로 끓여 먹으면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런 게 있으니 파주냐고. 천천히 뭐. 천천히 힘들다. 아니 이런 소나무 뿌리가 있어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약재로 야산에서 흔하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이쁘게 잘 익으며 빨간색이 되죠. 이게요. 지금도 빨간 거 있어. 저기나 저런 데는 가끔 좀 있어요. 이렇게 빨개요. 열매가. 그거는 갖다가 걸어놓으면 불을 상기는데. 불을 상기네. 모르는 사람인데 처제는 뭐 말할 게 없지. 알아야 뭘 하지. 맛은 약간 시커먼 맛도 있는데요. 열매로 먹는 것보다는 말려서 차로 끓여 먹거나 술로 담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게 뭐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생각나는데 한 분이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그 이 뿌리를 찾아왔는데 그게 없었어요. 참 이 치통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좀, 치아암인 거면 치아암인지 그걸 못 준 게 제가 좀 원이 되네요. 이 방송을 보시면 오세요. 좀 제가 그냥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냥 공짜로.
아, 그분이 보면 이게 치통이 있을 때 이거를 좀 물로 끓여가지고요. 이렇게 좀 가글가글 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좀 사라진답니다. 그래, 응급처치를 하고 좀 낮에 이제 병원을 가면 되겠죠. 아픈 병, 저녁에 이제 갑자기 통증이 오면 그 비상으로 이런 것도 좀 놔두면은 이게 괜찮아요. 이 치통이 참 이게 참 막 머리통이 쑤시더라고. 나도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가 좀 깨져가지고 누룽지 먹다가 예? 30대에 내가 한번 혼났어요. 머리통이 막 흔들리더라고. 야, 이거는 잔뿌리가 유난히 밑에 많다. 뭐가? 그것도 잔뿌리가 유난히 많아. 네, 맞아. 이게 당금주로요. 만들어 놓으면 오미자와 같이 붉은색이 열매와 보기 좋은 모양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소재와 같은 전시 효과에도 참 좋습니다. 이게요. 아이고. 차로 조금씩 가려 먹으면 무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뭐 알기 소리를 한번 하는데 이 양반은 뭐, 뭐 아니 뭐 그뭐뭐저 가위로 손도 슬슬슬하고 저 어? 이하는 하트 속에서 자랐잖아. 온실에서 자랐어. 온실 속에 하트. 내가 또 봉화촌 사람 아니야. 그래도 어? 온실 속에서 자라서 아, 이런 걸 못. 지금 햇빛이 좀 나네. 그래도 아 이게 예, 여러분들 너무 좋다. 예. 아 이거 좋네. 그래. 아이고. 이걸 한 번에 캐면 한 번에 탈 수가 없어. 어, 캘 수가 없어. 너무 굵어. 더 있어 봐. 여기. 어? 좀 당겨봐. 당신 가위로만 그러지 말고. 자, 이게 아, 들어봐. 힘대로 해면 안 되고 이런 걸 끊고 해야 되지. 이거 힘대로 힘들어. 그렇지, 너무 힘들어 뭐. 밑에 안 돼. 아, 이제 날이 좀 밝아지네. 아, 많이. 저거 되네. 이 뿌리가 완전 대물이네. 어, 대물이다, 대물. 이것도. 어. 이렇게 하는데. 어. 아, 많다, 야. 양이 엄청나네. 어. 자, 여기 거, 이거, 이거. 몇 개만 보는데도 이렇게. 거기 그쪽으로 가, 일로 나와. 응? 어? 거기로라? 어, 여기다, 앞에? 여기다. 여기. 아니, 그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서. 자. 어, 많다야, 양. 아유, 많아, 많아, 많아. 그 정도면 많이 캤다. 이렇게 아, 이쪽은, 여보, 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또, 이, 저, 유튜브. 아, 괜찮아. 하시는 분들 또, 배짱이는 뭐 촬영만 하고 있냐고. 자기가 어? 켰잖아.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또 그러겠다. 어? 이렇게 켰잖아. 야, 진짜. 응? 덥다. 그리고 이거 다 켰냐, 이거. 이게 대가 이렇게 굵은 거를 해야지만. 이게 굵더라고. 얇은 거 캐니까 가느다래. 가느다란 거 나온다고? 그래, 얇은 거 배가 굵어야 돼. 응? 배가 굵어야 소나무 뿌리가 여기 왜 와서 이렇게. 그렇지. 소나무 저기 있는데. 어, 저 뽑아봐라. 써줘. 들어. 어이구, 큰일했어요. 아유, 큰일했어요. 그 촌 사람이 아주 와서. 아이고, 공주님. 공주님이 와서 오늘. 아이고, 큰일 했어요. 아이고, 오늘 저기, 온몸이 아프다 소리 하지 마. 아이고. 이거 하고 나면 온몸이 아파. 쉬운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치통이 있는 분들은 비상약으로 꼭 조금씩 갖다 놓으시고. 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뿌리가. 좋습니다. 이건 캐는데. 장난이 아니네.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뿌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어? 그러니까 밑에 작은 뿌리들이. 자, 이거 저 올려놔, 여보. 이쪽을 하고. 일단 이쪽으로 촬영을, 아, 저쪽을. 이것 좀 하고. 어, 여, 저걸, 여보. 어? 이래가지고 같이 저거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자. 이건 많아. 어, 자, 들어봐. 이걸 어떻게 다 들어? 어, 대충 드는 대로 다 들어봐. 자. 어, 그러고 내가 해야지. 야. 내가 힘들었어. 이거 양이 많은 거다. 자, 야, 올려놔, 이거. 어? 올려. 아이고. 이야, 좋다. 자, 그래, 같이 줘. 자, 아, 어, 여러분, 이 나머지는 제가 캐고요. 이제 뭐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 아이고. 예,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